네. 꼭 새콤한 냄새 나요. 냄새 맡을 때 꼭.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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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만의 밥상 도성아. 차차입니다. 네, 오늘은 솔직히 미미 로미님이 오늘 빵꾸래가지고요. 차차님을 긴급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차입니다. 전 디자인을 맡고 있어요. 자, 오늘은 여름이 다가오는 특집 2탄으로 막국수를 준비했습니다. 와, 박수 박수. 와. 다나와 기준으로 비빔면 시장 판매 81%를 차지하고 있는 팔도 겁니다. 막국수의 기준은 밀이 아니죠? 막국수 뭐로 만든지 알아요? 메밀? 오! 오밀이라는 잘못된 표현을 쓰고 있지만 메밀이 함유된 면을 막국수로 합니다. 그런데 이건 유탕면이라 나와요. 엄연히 따지면은 메밀 막국수는 아니죠. 막국수 라면입니다. 오뚜기도 유탕면이에요. 얘가 더 그 메밀에 더 조금 더 뭐 비중은 모르겠지만 뭐 들어가는 종류는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얘는 생면이죠. 생면 주정 처리 제품 혼합 메밀가루 40% 메밀하고 밀하고 섞은 면이에요. 자, 얘는 다가 판매기준 한 4,800원 정도 됩니다. 5개짜리 건더기, 비빔, 그 다음에 참기름 이렇게 됩니다. 자, 넣습니다. 자, 이거 면 넣고 건더기 넣고 4분 건더기도 투하. 꼬들꼬들하고 쫄깃한 거 하시려면 지금 꺼내도 될 것 같아요. 고소한 면수 느낌이 네. 나죠? 네. 나 이때가 제일 좋죠. 면 그 얼음에 하는 때. 지난번에 쫄면 그리고 뭐 비빔면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액상 스프가 달려 있습니다. 비빔 스프라고. 강아지 사려보는 강아지가 있네. 좀 쫄면보다는 되게 점성이 좀 있어요. 참기름이 좀 많아요. 양념장이 좀 돼가지고 비비기가 좀 힘들어요. 맵겠다.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아이씨, 서로 먹으려고. 아까랑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 얼음에 넣길 잘했네. 글루텐이 좀 있어서 면은 식감은 좋은데 양념장이 비빔면보다 살짝 맵고 단맛이 좀 적은 맛이에요. 근데 솔직히 막국수는 그 무랑 그 무랑 김이랑 이렇게 있어야 딱 맛있는 거 있지. 계란하고 그게 좀 아쉽네. 이거는 집에서 좀 튜닝해서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다음은 오뚜기 춘천 막국수. 갓뚜기가 이번에도 좀 잘할지 모르겠는데 얘는 이제 3분 30초야. 얘는 더 검어요 면이, 그죠? 근데 검고 액체 스프 고명 끝. 되게 단촐하네. 조금 참기름이 없어서 실망인데. 참기름 대신에 이제 참깨가 나왔고 얘는 면은 더 검어요. 근데 뭐 메밀 성분은 그 팥도랑 비슷비슷하게 그냥 흉내만 낸 그 유탕면이기 때문에 기도해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 얘는 좀 묽어요, 그죠? 그렇네요. 냄새는 팔떡거보다는 좀 약해요, 그죠? 비주얼 극강. 면은 솔직히 그 팔도보다는 더 꼬슬꼬슬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메밀이나 그 글루텐이 아닌 뚝뚝 끊어지는 성분이 더 많다는 의미죠. 시큼하고 달콤하고 매콤하게 섞여 나오네. 아, 못 참겠어. 먹어. 먹어. 천천히 먹어. 천천히. 차차님 스타일? 네. 짠. 이건 새콤해. 면 질감이 팔도보다 훨씬 나요. 근데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별로일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건 좀 초딩 입맛? 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없어지지? 원류, 그러니까 막국수의 원류에는 팔도가 더 가까운 것 같고 얘는 좀 개량된 맛인데 진짜 그 메밀면을 연출 잘했어요. 또 끊어지는 약간 거칠고 역시 새콤달콤하니까 얘가 더 대중적이네. 면도 메밀의 식감이 딱 연출 잘했고. 자, 풀무원 생가득 메밀 막국수입니다. 솔직히 앞에 두 제품은 유탕면이고 라면 제품이라 인스턴트라 그 면의 표현력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됐는데 얘는 생면입니다. 생면 튀기지 않은 그대로 생면 3분에서 3분 30초. 얘는 더 여유를 뒀어요. 꼬들꼬들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3분 조금 알맞게 익은 거는 3분 30초. 이거는 정말 좀 기대가 됩니다. 대신에 생면이고 유통면이 짰다는 거. 자, 내용물을 볼게요. 메밀 생면, 참깨, 그리고 육수까지. 오, 오, 오.
오, 오 완전 좋아. 개 좋아. 오 되게 구수해. 그냥 물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약간 초콜릿 냄새 가는데? 육수를 부어줍니다. 근데 실망이야. 왜요? 물냉면 육수. 이건 그냥 재활용 되시고요. 얘는 점성은 중간 같아요. 오뚜기랑 팔도의 중간. 근데 건더기가 살짝 많이 있어요. 오. 파는 것 같아요. 파는 것 같아. 나 잘하고 있음? 네. 야. 냄새는 되게 약해요. 그러게요. 다른 그 저기 오뚜기나 팔도는 냄새로 먼저 이렇게 군침을 돌고 시작했다면은 얘는 그냥 연출에만 먹어보겠습니다. 풀무원, 생가를, 메밀맛 볶음. 메밀맛이 강하네요. 정말 강원도 막국수를 많이 맛봐서 그 맛하고 약간이라도 더 가깝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얘를 좀 높여주세요. 다 먹으면 어떡해. 하나 떴는데, 돼지야! 하나 떴는데 다 맛있네요. 제가 국물을 먹어볼게요. 이게 또 육수 아닙니까? 오, 아우. 매울 것 같아. 강해. 면에 무쳐먹는 거랑 그냥 이렇게 먹는 거랑 좀 다르게 강해요. 오늘 막국수 3종 먹어봤습니다. 세 종류 여름을 맞이하여. 얘는 이렇게 아재인 맛이에요. 참기름과 매운맛이 확 강한, 면은 그냥 흉내만 낸 글루텐이 많으니까 밀가루 면하고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고 색깔만 좀 검고. 두 번째 오뚜기 춘천막국수는 면은 최고인 것 같아요. 메밀가루의 그 함량, 양이 그 표시가 안 돼서 모르겠지만 그 뚝뚝 끊어지는 메밀면의 그 표현을 네가 제일 잘했는데 얘는 솔직히 비빔면하고 비슷해요. 양념이 생가득 메밀 막국수는 얘가 진짜 그 강원도 막국수를 연출해내는, 그러니까 이거 만들고 기획한 사람이 정말 강원도 가서 막국수를 먹어본 거야. 동치미 국물을 쫙 깔고 양념장하고 섞어먹는 그 맛을 연출해냈어요. 그 양념장은 얘가 훨씬 그 슴슴하고 그 정말 서울 사람이나 이런 쟁반 막국수에 익숙하신 이 분들이 먹으면 아 이게 뭐야 할 정도로의 그 싱거운 맛을 조금이나마 그 연출하려는 노력이 보여요. 매운 거를 잘 못 먹는 사람이 먹기에도 좀 알맞아요. 왜냐면은 뭐 이렇게 상태가 괜찮아요. 자, 다음 시간에도 알찬 먹거리 들고 오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이거 뭐? 눌러주세요.